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두 친구입니다. 마이네임의 건우, 세요. 건우 양이란 말. 너무 입술이 생겨가지고. 건우는 몇 살이에요? 저는 89년생, 23살입니다. 네. 23? 네. 나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. 아, 그래요? 아들 같아요, 아들. 태영은 몇 살이에요? 저는 21살입니다. 21살. 아, 귀엽게 생겨가지고. 아, 근데 17처럼 생겼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예. 왜 팀 이름이 마이네임이에요? 자기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어요. 다섯 명이 본인이 다 각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본명? 네. 하니 씨가 프로듀싱을 했더라고요. 네. 프라이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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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부터 팀 이름을 마이네임이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? 아니면 생각했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? 저희가 팀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 다 각자 사는 곳이 틀려요. 막 수원, 대전, 부산 이렇게 하셔서 막 단장님께서 이제 팔도강산 어떠냐. 팔도강산. 거의 뭐 두 달 정도는 팔도강산을 불렸어요, 저희가. 진짜? 위험한 팀 이름이었네요. 네. 자, 그렇다면 마이네임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? 메시지. 아, 다른 멤버들이 또 같이 이름 불러요. 아, 왔네요, 왔네요, 왔네요. 아, 고마워요. JYP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요. 네, 한 3년 정도 있었어요. 근데 JYP에서 JYP가 우리 윤성군. 네네. 어떻게 보면은 세영 군이 직속 후배네요. 네, JYP 후배. JYP 연습. 아, 원래 알았어요? 아니요, 제가 있을 때는 너무 어렸죠. 예, 없었어요. 본 적은 없었는데. 그럼 이런 후배들 보면 약간 경쟁의식 느껴요? 그죠. 아무래도 노래면 노래, 춤이면 춤 너무 잘하잖아요. 그래서 남몰래 노력하는 게 있어요? 자기 전에 파마 하시는 것 같은데. 후분? 네? 자기 전에 파마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파마요. 아, 파마. 네. 후배들에게 안 밀리기 위해서 뭐 어떤 거? 자기 전에 뭐예요? 수분크림을 좀 듬뿍 발라줘요. 진피층까지. 진피층까지. 전문용어인데. 진피층까지 흡수가 안 되면 사실은 말짱 도루묵이. 진피층까지 흡수하기 쉽지 않잖아요. 아니, 더 바르다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배잖아요. 그래서 시술을 시작하게 돼요. 레이저 같은 거. 그런 게 바로 좀 효과가, 즉시 효과가 있거든요. 우리 선배들이 춤이나 이 노래 연습보다는 이제 외모 쪽으로. 시술 쪽에. 아니, 그 누나들한테 인기가 많대요. 각자 누나들을 공략할 수 있는 필살기가 필살기.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네, 선배하는 거 잘 봐요. 네, 크리스마스 특집을 맞아서 특별한 무대 준비 불러주실 거예요? 몇 주 전에 환한비가 반응이 좋아서 뜨거웠죠. 이번에는 화장실이 많이 급한 박진영 씨를 준비해 왔는데. 화장실도? JYP! 왔다. 신호 왔다. 제와피? 쌍코피? 네가 고르자마진 난 아무 문제가 없어. 세상 모든 걸 다 정한 연인이었어. 제와피?
세바퀴!